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자는 것도 잠시 자는 것도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. 나 분명히 여기 오신 분이 예쁘다. 조금 아프다. 그러니까 조금 난참아. 그러면 너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야. 애가 또 불안해진 거예요. 지혁? 뭐요? 일합니다. 가해자가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. 헛웃음도 하고. 네.